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하이하이.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아까 좀 저녁쯤으로 해서 낮잠을 한 좀 잤어요. 낮잠을 조금 자고 저녁을 먹고 지금 작업실에서 작업을 조금 하다가 지금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근데 아까 낮잠을 자서 그런지 눈이 조금 부은 것 같아서 조명을 한번 켜봤습니다. 청명님 안녕하세요. 파란아트 여러분 어서 들어오세요. 손 흔드는 이모티콘. 어머나 낮잠 주무셨는 민주님 하윙. 네 낮잠 잤어요. 오랜만에 낮잠 잤습니다. 페스티벌 갔다 와서 기진맥진해요. 오 어떤 페스티벌 갔다 오셨죠? 잠깐 한눈판 사이에 오시다니 지금 막혔습니다. 켠지 한 1분 2분 됐을 것 같아서 바로 오신 거예요. 부어도 잘생긴 민주님 뭔가 눈이 좀 부었죠? 어제 광합성 잘 하셨나요? 네 잘했습니다. 제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볼 일은 아니고 그 저기 지방에 내려갔다 올 일이 생겨가지고 내려갔다 오는 길에 이제 잠깐 바람 좀 쐬고 한 건데 손 흔드는 이모티콘 하이하이. 앞머리가 자기 주장하고 있네요. 아 곱슬 너무 심해졌어요 진짜. 내일 드디어 이제 볼륨 매직 하러 갑니다. 지금 저한테 이게 굉장히 지금 요즘 큰 스트레스예요. 머리가 너무 부해지고 있어가지고. 아, 제가 마시고 있는 건 이 식혜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 뜯는 소리를 낸 건 여기에 있는 이 포장지를 뜯었고요. 그리고 천안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이제 수원에서 밥을 먹고 왔거든요. 근데 수원에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앞머리에 넥스트 레벨 이렇게 돼 있나요? 근데 곱슬 청명님도 좋은데요. 이것도 사실은 곱슬 청명의 100%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 나름 조금 정리를 하고 나온 거였어요. 오 오랜만에 식혜네요. 어 식혜입니다. 시원해요. 분리수거 하시려고 하셨군요. 네. 그리고 뭔가 이게 뜯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뭔가 이렇게 손에 잡고 있으면 뜯게 되던데요. 식혜 밥풀. 오 맞아. 밥풀이의 기원이 식혜였잖아요 여러분. 헐 맞아. 이거 먹다 제가 근데 이거는 밥풀이가 별로 없네요. 오 시원해. 밥풀이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아, 네,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밥풀이 별로 없어요. 밥풀이 거의 없어요. 그죠? 밥풀이 거의 없는 식혜입니다. 우리 집 식혜? 그, 김수미님이 이렇게 돼 있는 식혜. 편의점에서 파는 거였어요. 밥알 튀어나와줘. 밥풀 별로 없는 식혜라니. 밥풀이 없고, 이 식혜 맛 음료수라고 해야 되나? 밥풀이 없는 식혜예요. 식혜 괄호 열고 위드아웃 밥풀. 에헤이 밥풀이 없다니. 밥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딨지 이러고선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이번 주 TMI 해주세요. 이번 주요. 뭐가 있을까? 조금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뭐가 있을까? 민주님 까먹는 젤리 드셔보셨나요? 엄청 안 까지는데 맛있어요. 까먹는 젤리가 뭐죠? 까먹는 젤리라는 게 뭐 따로 있나 봐요. 모르겠어요. 뭔지 지금 연상은 안 되는데 이미 다 드신 건 아니죠? 밥풀. 어, 네. 다 먹은 거 아니에요. 이 뭔가 저는 이 밥풀이 일정한 비율로
계속 이렇게 마실 때마다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있었다면은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면서 먹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로 남길 정도로 먹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맛있었던 식사는 무엇이었나요? 이번 주요? 뭘 먹었더라 내가? 아, 이번 주에 갈비 한번 먹었어요. 갈비 맛있었습니다. 망고맛 복숭아였나? 자두맛 있어요. 망고맛이 최고더라고요. 그때 얘기해 주신 건가 보다. 그거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차정숙 오늘 막회. 아! 저 차정숙, 닥터 차정숙 1회 봤어요. 1회 봤습니다. 드라마를 근래 볼 계획이 없었는데 집에서 조금 심심하길래 할 게 없어갖고서는 한번 틀어서 잠깐 봤었어요. 근데 재밌던데요? 1화가 엄청 재밌던데요? 이번 주에 직접 요리한 건 뭐였나요? 요즘은 제가 좀 뭔가 그런 거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가지고 요리를 많이 해먹진 못하고 있고요. 요리를 안 하면은 보통 해먹는 거는 좀 뭐지? 냉동식품 같은 거를 많이 샀어요. 밀키트 같은 거. 그래서 막 용가리 치킨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새우볶음밥 막 이런 거 있죠. 저녁엔 그거 먹었습니다. 새우볶음밥 먹었습니다. 차정숙 시작하셨나요? 반갑습니다. 차정숙님이래. 차정숙님 끝까지 완주를 아직 할딱 심산으로 본건 아닌데, 아무튼 1화 봤을 때는 재밌게 봤어요. 같이 고 하시죠? 빙수 같이 먹읍시다. 빙수 먹어야죠. 빙수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빙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점점 제 생활권이 안 그래도 바운더리가 좁은데 점점 좁아지게 생겼습니다. 이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지도 몰라요. 집 작업실만 왔다 갔다 할지도 몰라요. 오늘 본 중에 제일 즐거워 보인? 이거요? 지금 즐거운데? 뭔가 많이 바쁘셨나요? 아, 냉동식품. 네, 뭔가 좀 여유가 있고 이럴 때는 집에서 뭔가 해먹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뭔가 식재료 같은 것도 사면은 빨리빨리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시장을 봤어. 장을 봤는데, 장을 보면은 내가 그거를 이제 구입을 하고, 뭐 이런 채소나 이런 거는 빨리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다한 며칠간에 걸쳐서 먹어야 되는데, 뭔가 그 며칠간 집에서 식사할, 그리고 내가 며칠간 요리할 뭔가 이런 시간적이나 뭔가 이런 여력이 안 되면은 그게 다 버려지게 되거나, 또 버리게 되면은 아깝기도 하고, 또 버리게 되면 또 버리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조금 음식을 안 하게 돼요. 용가리 치킨이나 뭐 만두 이런 거 지금 냉동실에 넣어놓고 끼니 하고 있습니다. 피카츄 모양 너겟 먹어봤는데 메타몽 있어서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요? 그런 게 있나요? 전 용가리 모양만 딱 있고 그걸 어디서 샀더라? 그거를 어디서 샀더라? 트레이드스에서 옛날에 샀나? 이랬는데 냉동이라서 좀 집에 오래 있습니다. 왜냐면 대용량이거든요. 목소리는 어때요? 조금 탁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살짝씩 해보고 있는데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조금 조심해서 당분간은 이게 한 잊혀질 정도가 되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좋아졌어요. 저 오늘 코코넛 빙수 먹었어요. 속초 흰다정에서. 코코넛 빙수 맛있겠다. 코코넛 빙수는 그러면은 안에 뭐가 들었나요? 토핑이? 코코넛이 들었나요? 코코넛 칩이 들었네요. 저도 빙수 이번 주에. 근데 뭔가 지금 이게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랑 이 시간차가 큰걸 보니까 제게 지금 되게 늦게 올라오나 봐요. 저도 빙수 이번 주에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망고 빙수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빙수 맛있죠. 그러니까요. 세상에 없는 모든 빙수를 다 먹어보고 싶어요. 민주님처럼 갓생 살아야지. 저도 뭐 갓생을 잘 살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갓생 살아봐요, 여러분. 달걀찜 청명 레시피는 언제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알려드려야 되는데, 맨날 말만 하고 못 해드리는 게 산더미네요. 언젠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도 그 달걀찜 레시피를 점점 까먹는 것 같은데?
무화과 나오면 민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들어 먹어보려고요. 오, 만들어 먹고 후기 알려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무화과 빙수 제가 있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 아이디어로 이미 빙수를 만들고 있는 가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무화과를 약간 우유랑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갈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제빙기에 빙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무화과를 뚝뚝뚝뚝 썰어갖고 토핑을 하고, 거기에다가 연유를 넣고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요? 이게 근데 지금 내 게, 이게 왜 이렇게 밑으로, 뭐 계속 킁킁하시는데 더워서 따순 거좀 마시면 어때요? 이거 식혜를 먹고, 제가 지금 오늘 이거 식혜 갖고 와가지고, 지금 텀블러 같은 거를 집에다가 다 두고 와가지고, 따뜻한 거 마시기가 지금 좀 받아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뭔가 목에 이물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줄 알았는데, 이비인후과 가보니까 이런 거 있을 때, 이거를 최대한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좀 뭐, 좀이 목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점도? 점도가 점성이 좀 너무 높아지면 그렇다고 하던데. 이거 내가 근데 업데이트가 안 되지. 무화과 빙수기 고고 해보겠습니다. 민주님 만난 이번 생이 나의 갓생. 저도 바풀이들을 만나서 갓생을 살고 있네요, 그러면. 텀블러 작업실에 두고 댕겨야 항상 마셔야 해. 아, 네. 근데 여기가 작업실이 뭔가 좀 이런 개수대? 이런 게잘돼 있지는 않아가지고 설거지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갖고 다녀야 되는데, 안 갖고 오면 그날은 좀. 흠흠, 안 하는 게 좋구나. 조심해줘요, 목소리. 알겠습니다. 민주님, 회사는 언제 가요? 회사 안 그래도 그래서 어제 지방 내려갔다 올라오는 길에 들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갔다 가야지 하는데, 뭔가 좀 너무,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못 갔습니다. 지금 이제 6월, 맞아요. 여러분, 6월이더라고요. 6월이니까 이번 달 내에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킁킁 안 하면 목이 뭔가 답답. 킁킁을 그런데 한다고 해서 뭔가 그 걸린 게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느낌이래요. 그래서 킁킁 하는 거를 안 하는 게 좋대요. 아,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제가 회사 자체가 먼 것도 있는데 그래도 갔다 오면은 갔다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밑에 지방에서 올라오다가 이제 그 사무실 쪽으로 갔다, 사무실이 강남인가요? 강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무슨 약간 그 잠실 근처인데 여기를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저는 이제 강북쪽인데 강남 쪽이니까 여기서 천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수원 들렀다가 오면은 이렇게 가는 거랑 강남에서 가는 거랑 이렇게 저희 집에서 사무실까지가 1시간이 되고 제가 출발하는 지점에서 사무실까지가 1시간이고 출발하는 지점에서 저희 집까지가 1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지금 출발하는 지점에서 들렸다 가면 2시간이 걸리고 또 집에서 집까지 바로 가면 1시간이 걸려가지고 또 올라오는 길이라 너무 좀 피곤해질까 봐 그냥 왔습니다.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사실 사무실에서도 이전부터 늘 저보고 자주 놀러 오라고. 물론 이제 조금 곡 작업하거나 좀 상의할 게 있으면은 한 번씩 방문을 하지만 제가 비교적 자주 방문은 못 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맨날 회사에서도 맨날 놀러 오라고 했었는데 이게 강남과 강북에 그 다리를 하나 건너, 뭐야, 강을 하나 건너는 게 생각보다 서울 안에서는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자주 가진 못합니다. 우리도 1주년이에요. 우리끼리 축배. 그러니까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저는 모쪼록 저라는 뭔가 공통사로 여러분들이 만났지만 또 물론 그리고 저도 저지만 여러분들끼리 좋은 저를 이렇게 같이
제 노래도 들어주시고 하면서 여러분들끼리도 되게 친하게 그리고 좋은 추억,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갖고 저 스스로도 뭔가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커뮤니티를 같이 모여서 사이좋게 지낸 지 1년이 됐다는 거에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그 전부터 와주셨던 분들도 네, 감사드리고, 그 1주년 이후에 또 우리 같이 만나게 된 바풀이 식구들에게도 같이 감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폭죽 이모티콘. 아무튼 그렇게 1년이나 됐군요. 이게 그리고 뭔가 저도 제가 어쨌든 지금 나이가 33살인데 저보다 여기에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 분도 있고 조금 어리신 분도 있고 많이 어리신 분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뭔가 성인이 되고 나서 친구 사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뭐 만나는 사람들도 적어지기도 하고 뭔가 내 각자의 의지가 또 다 뭔가 타인에 있어서 엄청 뭔가 이렇게 타인을 언제나 이렇게 내 바운더리를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뭔가 그런 여지를 다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친해지거나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진 않거든요. 아기? 왜? 아기라 했어?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로 인해서 뭔가 모여가지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이러실 수 있다면은 그거는 저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님 지금 좋은 얘기 해주시는데 왜요? 뭐라고 했어요? 응애응애 했구나. 아트세드베이님 안녕하세요. 재성이 늘어왔나 보네요. 선배 우린 애기예요. 우리는 응애거리고 있음을. 약간 제 얘기가 좀 지루했나요? 죄송합니다. 민주 오빠라고 부르고 싶다. 민주 오빠라고 부르세요. 윤기 애기님 하잉. 우리 응애예요. 저는 낯가려서 친해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실제로 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이게 뭐 MBTI로 그때도 얘기를 해본 적이 있겠지만 저도 뭐 MBTI이기도 하고 사실 누구랑 그렇게 친해지는 성격이 잘 못 돼가지고 뭔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경우도 있고 뭔가 저도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비교적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되게 좋아 보입니다. 우리는 나이 없어 민주 오빠. 그냥 오빠라고 부르세요. 저도 난 많이 가려요. 북구. 저도 아이라서 매우 어려워요. 저도 아이인데요. 북구 북구하답니다. 저도 아이. 우리랑은 친해졌잖아요. 민주님.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아이라서. 아 여러분 당연히 바프리디랑은 친해졌는데 이게 뭔가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타인. 아무것도 모르는 타인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라는 가정이 좀 있는 건데 냉 제가 아는 바풀님들은 아이 없는데 그리고 뭐 MBTI도 보면은 E하고 I 이렇게 딱 극단적으로 나누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성격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저도 이렇게 뭔가 친해지기 어렵고 뭔가 이게 또 성인의 삶이 뭐 딴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제 시선에서 봤을 때는 조금 뭔가 친해지기 어렵고 조금은 쓸쓸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갖고 친하게 지낸다는 게 좋아 보인다? 이 얘기예요. 말이 자꾸 길어지네요. 새드베이님 오빠라니요. 경고. 오빠. 오빠라 부르는 끼. 재성이 오빠라고 부른 거야? 오빠라고 불러. 오빠. 오빠는 뭐예요? 허허, 저는 그냥 일상에서 친해지는 게 어렵다는 말이었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 보인다? 이 얘기예요. 말이 자꾸 길어졌는데. 민주 오빠 불렀어? 죄송아.
아무튼 결론은 이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일 여러분들이 또 이제 바풀이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뭔가 이런 걸 공유하기 시작한 게 1주년이 됐다는 얘기를 지금 요 댓글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한번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드려보고자 한 얘기입니다. 민준님 저보다 어려지만 오빠 같은 스타일. 그럼 오빠라고 부르세요. 저도 극아이예요. 그렇군요. 웃겨서 치킨 먹기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덜 웃기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은 먹으셔야죠. 제가 잘 말 못한 거 아니겠지? 말 잘못한 거 아니겠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뭔가 저도 그냥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제가 뭔가 좀 뭔가 친해지기 어려운 이런 그러니까 제가 친해지기를 어려워하는 뭔가 그런 저의 성향과 한번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본 겁니다. 제가 덜 웃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도 웃김. 진짜요? 난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포인트를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뭔가 이런 주변에서도 뭔가 내가 좀 웃기려고 한 의도가 아닌데 그리고 다시 되새겨봐도 별로 웃긴 얘기는 아니었는데 좀 웃겨 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나는 되게 웃긴데 또 안 웃겨 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완전 후덜덜 말도 못했답니다. 민준님 덕분에 좋은 사람들 알게 돼서 제가 더 감사해요. 그리고 바풀이들이 다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느껴보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으니 다들 잘 지내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민주님은 친구들 사이에 있으시면 극이가 되시잖아요. 아, 그렇죠.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근데 그것도 이제 조금 그렇죠.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편한 친구들 정도 뭐 그 유튜브에서 이제 통영 갔던 친구들도 지금 십몇 년 된 친구니까 그렇죠. 어디서 이런 귀여운 밥동이들이 모였을까 생각한답니다. 우왕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사람들 팔아놨다. 전 민준님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와요. 세계 최고의 개그맨 진짜요? 왜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나 보컬을 할 줄 아는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친구들 앞에서 완전 네 앞에서 웃는 광대됩니다. 편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 게 조금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또 어쨌든 편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편한 모습이 나오니까. 근데 저 방금 복화술 한 것 같아요. 좋은 사람 곁에 좋은 사람이 계속 생기죠. 통영편 진짜 저의 최애 편인데. 인진이, 우리가 인진이 좋아하니까요. 민준님이 웃으면 저절로 웃게 돼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민준님 건지천사. 치과 치료할 때 옆에 있으면 구강 개구기 안 껴도 이빨 오픈 삽가능까지요? 복화술. 복화술 너무 잘한다. 잘해요? 갑자기 뭔가 한 게 지금 발견했나 보다. 나중에 축지법도 해줘요, 민준님. 축지법이요? 한번 연습은 해보겠습니다. 원래 좋아하는 사람 보면 웃었나요? 이렇게요? 이렇게 웃었나시나요? 이렇게 웃었나시나요? 복화술 너무 잘하니까 그럼요. 복화술 저 잘하는 거 맞죠 지금? 복화술 너무 근육 경 약간 포인트가 이게 말을 안 한 그냥 이런 상태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원래 못하잖아요. 땅을 저어 달려줘요. 땅을 저어 달려줘요. 여기가 움직이는구나. 나중에 뭐 어디 약간 제가 뭐 개인기 이런 게 없거든요. 개인기가 없으니까 혹시나 나중에 무슨 뭐 약간 이런 기획사 통해서 뭐 미팅을 하거나 이럴 일이 있으면은 그럴 때는 이제 특기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복화술이라고 해야겠네요. 광야에서 넘어온 아이 민주 같아요. 신기. 진짜 잘해요?
신기해. 내가 개인기가 생기다니. 복화술은 겨울에만 하기. 책 왜요? 여름은 하면 안 돼요? 궁예 있잖아요. 궁예는 근데 너무 약간 거의 그냥 제 목소리로 하는 것 같은데. 궁예가 제일 웃겨요.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거요. 누가 기 그러면 이렇게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어디 가서는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도라에몽 그리기예요. 특히 근데 그거를 외부인들이 봐도 잘한다고 해주시겠죠? 중간중간 냉정한 바풀님들이 계시는데 못하는 건 못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니까요. 냉구. 저 이거 좀 닦을게요. 뭔가 깨끗해진 것 같은데? 궁예 플러스 복화술. 외부인들이 보기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어디 가가지고 나중에 혹시 특기나 개인기 있어요? 이러면 없는데요? 이래야겠다. 없습니다. 노래를 그냥 한 곡 더 불러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그림이랑 연기 금지. 그러니까요. 왜 외부인들이란 말이 또 웃겼어? 맹구해줘요. 오, 뭐요? 콧물 이렇게 나오면서. 오. 스튜어디스 해정아 특히 금지. 스튜어디스 해정아. 스튜어디스 해정아 이거요. 그리고 엄청나지 이거요. 힝 우리 민주 그림 그려줘요. 그림판으로 바풀이 그려주세요. 지금 그림을 그릴 만한 게 있을까? 근데 여러분 갑자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 하지 말랬잖아. 하라는 바풀이가 있고 하지 말라는 바풀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맹구는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님 그러니까 아 더글놀이를 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엄청나지 이거. 저 이거 이 대사도 좋아요. 엄청나지 이거요. 더글놀이 금지. 알겠습니다. 스튜어디스 해정아 그 뭐야. 아니 뭐 말하려는 게 자꾸 헷갈리는데 그 뭐야 그 안고독방에서 무슨 뭐 약간 질문 같은 거 질문 같은 거 해주신다고 오늘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데서 나왔다고. 거기 그 있잖아요. 이게 안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그, 다 지금 스포가 될 것 같아서 그렇지만 너 도대체 무슨 짓을 또 꾸미고 있는 거야? 뭐 이랬더니 근데 핸드폰에서 띵띵띵띵띵 이렇게 딱 왔더니 뭐 엄청나지 이러잖아요. 아 맞아요. 청로몬의 지혜. 청로몬의 선택. 자, 지금 이게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이게 제가 지금 한 질문당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오, 이거를 지금 이게 글이 올라가 버리니까 질문으로 한번 보내봐 주세요. 제가. 그 거의 끝이면 근데 엄청나지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이요. 그거 제 최애 장면이에요. 그거 최애 장면입니다. 이게 그래도 어쨌든 질문을 준비해 주신 분들 거는 답변을 좀 드리는 쪽으로 해야 하니 제가 좀 시간 배분을 그런 해봐야겠네요. 일단은 보내주시면은 여기 질문으로 보내주시는 걸로. 이게 왜냐면 글이 빨리 올라가 버리니까요. 드디어 내일 머리 안에
왜 근데 갑자기 안 올라와? 지금 뭐안 터지는 거 아니죠? 지금 렉 걸렸나요, 혹시?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들어오시는 분은 계시는데. 청로문의 선택, 빠밤. 내일 미용실 가요? 네, 내일 머리 드디어 합니다. 지금 제가 원래, 제가 지금 한 미용사 선생님한테 머리 한 지가 한 4년, 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미용사 선생님이 원래는 어떤 그 가게가, 그러니까 어떤 그 미용실의 직원이셨는데 지금 잘 되셔가지고 이제 개인 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 샵으로 저도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이제 그 개인 샵을 하다 보니까 1인 샵이어가지고 예약을 하면은 한참 전에 해야 돼요. 잘 되셔서 좋긴 한데 그래서 좀 머리를 미리미리 제가 예약을 안 해놓으면 좀 이렇게 걸린답니다. 염색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염색이랑 또 볼륨 매직은 같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한다고 제가 뭐 머릿결을 신경을 쓰진 않는데 이게 그러면 머리가 모양이 다 바뀌, 뭐 이렇게 머리가 끊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안 해주시던데요? 자, 일단. 친한 친구가 있는데, 20년 지기. 20년 지기 친구? 지금 누구 제 머릿속에 떠올렸어요? 지금 내가 33살이니까 20년 지기면 13살 때부터 친구야? 오케이. 왜 살다 보면 친구와 사이가 멀어질 일이 생기잖아요. 친구가 선넘는 행동을 해서 상처받은 일이 있는데 도저히 제 기억에서 잊혀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 청명님은 친구를 한번더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나요? 아님 손절각 잡으시나요? 청명님도 손절해본 경험이 있나요? 이거는 뭔가 지금 경험담인 것 같아갖고 조금 제가 이입이 됐어요. 그렇군요. 일단 질문은 닫겠습니다. 질문을 띄울까요? 질문을 띄워야지, 띄워도 제 얼굴이 보이나요? 이렇게 해도 제 얼굴이 보이면 띄워놓고 할까 봐요.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일단 이거는 이게 되게 또 이게 개인적인 저의 또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공유해보는 거죠. 이게 근데 지금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친구가 선넘는 행동을 해서 상처받은 일이 있는데 도저히 제 기억에서 잊혀질 것 같지가 않은 정도의 어떤 일이 있었던 거네요. 그죠? 도저히 지워지지 않을 뭔가 그런 일 때문에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생각이 날것 같다는 거잖아요. 생각이 날것 같다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이제 분명히 친구들하고 좀 다투는 경우도 있고 오래된 인연하고 뭔가 소원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뭔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게 뭔가 손절이라는 말이 너무 냉정하게 조금 냉정한 단어지만 손절을 아니더라도 이게 뭔가 나한테 너무 큰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처음이 아니고 뭔가 지속된 일이거나 뭔가 이거 문제는 되게 다양할 수 있지만 이거 그거는 제가 이제 듣질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글로만 봤을 때 저는 한 번은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하는 게뭐 그게 그 이야기를 통해서 화해가 될 수도 있고 더큰 싸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거는 20년 동안 뭔가 우리가 쌓아온 시간이나 관계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냥 이 둘만의 관계에서 내가 사라져버리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그래도 내가 이런 걸로 인해서 너로 인해 뭔가 내가 좀 상처를 받았어.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쉽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힘들어.
이런 얘기는 해볼 필요는 한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뭔가 1년, 2년 쌓아온 관계가 아니고 굉장히 긴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손절, 막 손쉽게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사라져버리면은 우리의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한순간에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게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관계가 되든 그 이야기를 해서 더 큰 싸움이 되고 마침표가 되건 그거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으면은 얘기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덮어둬 버리면은 뭔가 나만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또 오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기는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얘기를 해보고 나서 뭔가 더 큰 싸움이 돼서 뭔가 나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고 그 상대도 상처를 받고 이런 관계가 된다면은 사실 이게 뭐 손절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또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게 뭐 냉정하다, 냉정하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우리가 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좀 저는 뭐 운명이라고 말하면 좀 거창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노력으로 안 되는 뭔가 것들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대신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해야 하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해서 조금 관계가 소원해진다 하면은 그냥 그 소원해지는 대로 좀 어쩌면 놓아주는 것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관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유튜브 강의를 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너무 친구 때문에 힘들어요 이랬는데 이런 질문하고 좀 유사한 질문이었는데 그 유튜브 분께서 제가 그거 듣고서는 되게 인상이 남았던 게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뭔가 이제 사라져버린다 한들 그냥 아 너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고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믿지 않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가 늘 되게 기억에 남는 말이어서 뭔가 이제 싸우지 않더라도 소원해지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그냥 그런 인연이 아쉽거나 좀 미련이 남을 때도 그런 거 생각하면 아, 그 시절에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고 내 인생에서 사라졌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좋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인간관계는 조금씩 내려놓으려면 편인데 20년 지기에서 더 서운한 걸 수도.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뭐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근데 그 친구들을 지금 다 보고 지내진 않거든요. 꼭 싸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또 그렇게 안 보고 지내다가 또 지금처럼 뭔가 이런 상처받은 상황에서 또 어느 순간 그게 이해가 되고 괜찮아지는 순간도 또 생길 거예요. 분명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그때 되면은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 같이 보낸 20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다시 막 막역하게는 지내지 못할지어도 뭔가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이럴 수 있는 그냥 그 과거를 같이 추억할 수 있는 다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 미래까지 다 알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가 됐든 얘기를 한번 해보는 쪽으로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뭔가 너무 이입하고 생각이 많아갖고 좀 얘기가 주절주절했는데 그랬답니다. 됐나요? 전 나이가 들수록 알고 지낸 시간이나 기간보다 서로 잘 맞고 존중하며 지내는 시간 사람과 더 가깝게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뭔가 관계가 발전하는 데는 되게 다양한 루트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말 그대로 어릴 때부터 친구라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커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각자 다른 길로 가잖아요. 뭐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만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어릴 때 만난 친구는 학교 친구들일 텐데, 그러면은 또 사회에 나가서는 각자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이러면서 좀 관심사도 달라지고 하니까, 사실 그 시간과 추억으로 묶인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지금 나랑 뭐잘 가장 통하는 친구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것 같습니다. 밥풀이 상처 주지 마. 밥풀이 상처 주지 마. 아무튼 여러분 그래요. 청로문의 선택. 이게 뭔가 진짜 뭔가 밥풀이의 고민 같아가지고 좋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도 나한테 최선을 다했구나 하면 좋아요. 맞아요. 제가 뭔가 본그 유튜버 분의 얘기도 그런 거였어요. 그게 뭔가 그래서 뭐 이렇게 살면서 아, 그 친구랑 나 되게 친했었는데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됐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싸우지 않았어. 근데 뭔가 뭐 저도 뭐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뭔가 이렇게 가수 준비를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포기했다가 뭐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20대 때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끊긴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서 뭔가 한계를 쭉 했다면은 뭔가 쭉 이어졌을 만한 그런 관계들도 많았고 정말 친한 친구들도 많고 했는데 그 시기에 친했던 친구들이 많은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너무 다 그냥 번호도 모르는 그러니까 연락도 한 번에 안부도 물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된 경우가 많아요. 싸우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지나가 버린 인연에 되게 아쉬움이 남죠. 그래서 뭔가 저도 그런 거에 좀 얽매였던 때가 있었는데 한때 네뭐 그렇게 그래 그 시절에 내 인생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지금 어딘가에서 또잘 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과몰입을 또 했지요. 우리가 오랜 친구가 되어줄게요. 파란하트. 오랜 친구로 지냅시다. 말하는 거 보면 생각이 진짜 깊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주셔서. 그 와중에 내 옆에 항상 있어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그냥 지금 있는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하면 되겠죠. 저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민주님 항상 답을 주시네요. 고민하다가 민주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답이 생기는 기분이에요. 정말요? 저도 틀릴 때가 많은걸요. 맞아요. 우리가 30년 지기 해줄게요. 우리는 뭐 지금 디너쇼를 보고 달려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30년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진심 어린 조언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감사해요. 그냥 조언으로 청로문의 선택이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챙기는 게. 내 고민도 아닌데 공감 가서 편의점 가는 길에 우는 여성 될 뻔했어요. 편의점 뭐 사러 가시나요? 아무튼, 그럼 그 다음. 이게 생각보다 몇개못 하겠다. 그죠?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최선의 선택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치고 이거는 청명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해답이 될수 없다는 점은 고려를 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파랑 콜라 사러 가나요? 펩시 라임 짱이에요. 그러니까 저 그거 뭐 라임 맛 있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요즘 목 때문에 탄산은 잘안 마셔가지고 또 청로문의 선택 오늘의 코너 끝났나요? 아 지금 근데 지금 아직 그 시간은 아니에요. 벌써 그 시간 됐어? 아니잖아요. 카운트다운은 한 1분 전부터 나와서 그것도 그렇고 아직 또 여러분 또 청로문의 선택 다음 청로문의 선택
질문이 지금 하나밖에 안 올라왔어요. 직업 고민이 있긴 한데 고민 질문 너무 어려워요. 고민 상담 시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아무거나 청로문의 선택 그냥 약간 라이트한 질문도 좋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질문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어? 지금 하나 올라왔어요. 지금 있는 회사가 연봉도 좋고 복지도 좋고 직원도 좋고 업무 강도도 좋은데 스타트업 회사라 불안하고 저는 발전하고 싶어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고민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금 있는 직장을 계속 다니라고 하는데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무모한 걸까요? 이직하지 말고 지금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까요? 아 이것도 진짜 파프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군요. 이것도 제가 저한테 그러면은 잠깐 공감할 시간을 3초만 주세요. 네. 일단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회사가 연봉도 좋고 복지도 좋고 직원도 좋고 업무 강도도 좋고 지금이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네요. 그죠? 스타트업 회사라 불안하고 저는 발전하고 싶어서 개인의 발전을 원하는군요. 다른 회사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금 있는 직장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건이 좋고 뭔가 만족을 할 만하니 새로운 도전을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직장을 잘 다녀보라 라는 얘기를 해주나 보네요. 이직하지 말고 지금 직장 계속 다녀보라. 이거는 이제 저도 바풀이의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수많은 얘기 중 그냥 한 가지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경력을 쌓고 이직 알아봐도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게 뭐 사실 직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직업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업관이라는 게 내가 이 직업을 바라보는 나의 자세? 직업이란 건 뭘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각자 그 직업을 생각하는 뭔가 자세는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분한테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가족을 내 자식을 다 키우고 우리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다니는 고마운 직장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직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은 저는 일을 하면서 제 자아 실현을 해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요. 이러는 분도 있고 그 어떤 분은 직장은 돈 많이 주는 곳이 최고지 이렇게 하는데도 있고 그리고 뭐 워라벨 요즘 같은 세상에 직장에 그렇게 묶여서 사는 거는 좀 별론 것 같아요 하면서 적당히 그냥 출근하고 칼퇴하고 그냥 워라벨이 있는 회사를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너무 다양하잖아요 이게 직업관이라는 게 이건 근데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른 거거든요 저도 제 나름의 어떤 직업관은 갖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내가 직업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가 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쪽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한 3번까지는 적어보는 거죠. 1번, 2번, 3번까지는 적어보는 건데 내가 뭔가 아까 뭐 여기 바프리가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발전하고 싶어서 이직을 고민한다 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계속 발전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에 불만족이 있는 상태로 자꾸 직장을 다니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옮길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냥 이게
가까운 미래일지 먼 미래일지에 조금 차이일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관을 잘 생각해보고 아 내가 직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발전을 하고 조금 이렇게 그런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옮기게 될 거예요. 옮기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저라면 언제까진 다녀보자 라는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거 여기를 다녀보지? 한 3년은 다녀보자. 3년은 다녀보면서 한 2년은 다녀보자. 3년은 다녀보면서 2년은 고민을 해보고 2년이 됐을 때도 내가 나가고 싶은 마음이다. 내가 옮기고 싶은 마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2년 때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그때까지 다녀보고 그때도 이직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1년 동안 이직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주변 사람이랑 그냥 지금 회사 다니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다 주변에서 다들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런 조언을 잘 들어보고 그리고 나 그런 조언으로 인해서 더 확실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아, 그 사람이 해주는 주변인의 말이 정말 맞는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해 줄 때도 있고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이 더 확실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것대로 그 주변인이 해주신 역할이 너무 좋은 거죠. 아무튼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조금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당장 내가 이직 때문에 지금 당장 매일매일이 불만족스러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때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다녀보자 라는 식의 어떤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쩔지. 청로문의 선택은 일단 다니고 주변에 얘기 많이 물어보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본다. 다들 너무 다들 너무 같은 마음으로 서로에게 조언을 주고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무시해 주셔도 좋고 그냥 듣고 흘려 주셔도 좋고 정답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개를 더 보내주셨는데 이 두 개까지만 아마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또 여러분들 보내주셨는데 제가 다 못하면은 또 아쉽고 미안하니까 오늘은 청로문의 선택은 지금 보내주신 나머지 두 개까지만 할게요. 어릴 때부터 수술을 많이 해서 학교도 많이 빠져서 친구들보다 TV가 거의 친구였어서 연예인들과 관련된 직업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앉아서 편하게 사무직 하길 원하는데 어쩜 좋을까요? 그렇군요. 연예인들과 관련된 직업을 하고 싶으시군요. 저는 이것도 뭐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좀 비슷한 또 결의 뭔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조금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보자면 어릴 때부터 수술을 많이 해서 학교도 많이 빠져서 친구들보다 티가 거의 친구였었군요. 이거는 그래도 지금은 건강한 거죠? 어린 시절에 많이 힘들었겠다. 잘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TV가 거의 친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런 연애 관련 종사를 하고 싶으신 거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희망인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앉아서 편하게 사무직 하기 원하는데 이거는 부모님의 뭔가 이런 직업관을 통한 희망인 거고 이게 지금 대립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부모님의 걱정도 이해돼요. 저도 뭐 부모님의 걱정이 이해가 되고 바쁘리도 뭔가 부모님이 왜 그러시는지 알 것 같은데 저도 뭔가 어쨌든 지금 연예계에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종사를 하고 있고, 그전에는 뭔가 밥풀이랑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뭔가 제가 음악 활동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시고, 싫어하시기보다는 너무 불안해하셨죠. 불안해하셨고, 그리고 뭔가 어쨌든 그래도 뭔가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일을 하면은 그게 좋은 거라는 거를 또 어른들이 그만큼 살아보셔서 아시니까 뭔가 내 자녀가 그렇게 뭔가 힘든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건데, 그 모르겠어요. 사실 앞에 지금 바풀이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지만 하고 싶은 거를 해서 잘 되면 되잖아요. 하고 싶은 걸 해서 잘 되면 돼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무조건 좋아해 주세요. 왜냐면 부모님이 얘기하는 건 안정적인 직장 그런 것도 있지만 힘든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힘든 길이란 게 뭐 또 아까서 말한 것처럼 뭐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주관적인 거니까, 바풀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그리고 해서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부모님은 그 모습 그대로 응원을 해주실 겁니다. 졸업 후 바로 연예인 일 하다 힘들면 사무직으로 체력적으로 정말 수 있는 해보고 옮겨도 1, 2년 정도 일하다가 돌아가기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진로를 결정하는 게 어쨌든 지금 부모님들은 자녀가 힘든 길을 안 갔으면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더 좋아해 주실 수도 그러네. 저도 약간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뭔가 저도 뭔가 가수 준비를 하면서 잘 안 되고 지금도 뭔가 막 이렇게 막 엄청 유명 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대해주시는 것도 많이 달라지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어릴 때 저도 가수 준비할 때는 되게 응원받지 못하고 이런 것도 슬펐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좀 뭔가 지금 지나고 보면은 그런 시간들이 모여야지 또 좋은 날이 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더라도 그것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고 대신 그걸로 잘 되면 되죠. 바풀이 아프지 마요. 바풀이도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해보면서 그만큼 건강도 잘 챙기신다면요 부모님도 덜 걱정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무직도 몸 아픕니다. 네,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2분 남았어요. 마지막 질문, 이것도 정성스레. 정신적 스트레스 vs 육체적 스트레스? 둘 다 싫은데? 육체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이건 뭐 개인차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제 1분 안에 1분 스피치처럼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지면 그게 육체적으로 넘어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스트레스는 그냥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게 하고 나서 뭐 끝나고 나서 뭐 뭔가 내가 뭐 이게 뭐 업무인 거죠. 업무 안에서죠. 만약 예를 들어 업무라 하면은 업무가 끝나고 이제 동료들과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같이 뭐 밥도 맛있는 거 먹고 스트레스로 뭐 금요일날 이렇게 술도 한잔 하면서 뭔가 이렇게 풀어버릴 수 있는데, 정신적 스트레스는 너무 커지면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육체적 스트레스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 하면은 저 같은 경우 이런 데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육체적 스트레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누가 또 바풀이 또 스트레스 줬어. 그죠? 육체적인 건 맥주 한 잔이면 끝이고 그냥 주말에 늦잠 자고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정신적 스트레스는 주말에도 이게 스위치가 안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바풀이들 다 스트레스를 주고 그러는 거야. 저분 아파 보셨네. 육체적인 거 어떻게 풀리냐, 정신적인 거 싸임. 알겠죠? 그래도 다 했다. 여러분 10초 남았어요. 10몇초 남았어요.
앞으로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스트레스 있으면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풀자고요. 이 따뜻한 방 안에서. 청로문의 선택은 육체적인 스트레스.